미국 방탄소년단이 미국 방송사인 폭스사가 주관하는 틴 초이스 어워즈 2019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허모사 비치에서 열린 틴 초이스 어워즈에서 초이스 컬래버레이션 등 4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올해 시상식 후보에 오른 뮤지션 가운데 최다 수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초이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부문에선 2017년 이후 3년 연속, 초이스 팬덤 부문에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편 멤버들은 데뷔 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장기 휴가를 갖는다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일본 국적의 가수 강남이 한국으로 귀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속사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는 강남이 이달 안에 귀화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최종 통과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강남은 지난 2011년 그룹 MIB로 데뷔했습니다. 또 빙속여제, 이상화와의 교제 사실을 밝히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과 손잡고 소속 가수들로 구성된 연합팀 슈퍼엠을 오는 10월 세계에 선보입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의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 중국 그룹 웨이비의 루카스와 텐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프로듀싱을 맡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열린 프로젝트 발표 행사에 참석해 K-POP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